그래서 대명사 배우고 주격을 써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브라이언은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 희죠. 그렇죠. 오케이. 그 는은 희고요. 그 의는 뭐였어? 그 의. His. 그 를은 him. He, his, him. 그의 것은 히스였죠. 그 의도 히스고 그의 것도 히스입니다. 오케이. 이제 중학생 되면 문법적인 명칭도 하나 되니까 예를 보고는 소유격, 예를 보고는 목적격, 예를 보고는 소유격 대명사. 명사란 말이에요. 그의 것이니까 뜻이. 오케이. 옆으로 가겠습니다. John and I. 안만 길어봤자 we죠. John과 나, we. 그러면 we의 소유격은 우리들 의는 our. 그 다음에 우리 를은 us. 목적격 us.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것은 ours였습니다. We, our, us, ours. 그 다음 Brian and Jenny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들이죠. 그들. 개들이죠. Brian과 Jenny 개들. 그들. 그니까. 오케이. 목적격 먼저 할까요? 목적격은 그들을은 them이었죠. them. 그들을 them. him. them. 그 다음 그들의 것은 아니 그들의는 there. 오케이. 제발 얘하고 좀 헷갈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그들의는 there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것은 theirs였죠. 오케이. 그 다음 제니 안만 길어봤자 she. 그 다음에 그녀를 목적격 her. 그녀의 소유격 her. 그녀의 것 hers. 그 다음 a book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목적격 it. 그것의 소유격 it. 그것의 것 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물건은 또 다른 물건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격 대명사는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it 보고 뭐라 그랬냐? 제발 it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a book and a desk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것들이죠. 그것들. they 목적격 them 그들의 their theirs. 그 다음에 the books 안만 길어봤자 it은 한개 아니에요? you입니까? they죠. they. 자, 학생들이 they를 사람한테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물건이 여럿이라도 they예요. 사람이 아닌 것도 they라고 충분히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목적격 them theirs. 그 다음에 Jenny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뭐 우리를 목적격 us 소유격 our 우리들의 것 ou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Brian and a dog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개들이죠. Brian과 개. They, them, their, theirs. 그 다음에 desk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them, their, theirs. 주격은 they, 목적격은 them, 소유격 대명사. 그 다음에 the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뭐. They, them, their, theirs. An egg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목적격 그것을 it 그것의 it 그것의 것. 오케이. X 안만 길어봤자 they. 그 다음에 the student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목적격 us 소유격 our, our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시 배우고 나서 어떤 시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자, 어떤 시는 형용사는 무슨 역할과 무슨 역할이 있다 했습니까? 꾸며주는 역할. 다른 말로 하면 뭘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든다. 두 번째 역할은 뭐 한다? 그렇죠. 어떻다. 어떤이 어떻다 되고 싶으면 형용사 앞에 뭘 붙인다? is 비 동사를 붙인다. is, am, are, is죠. 오케이. 그래서 친절한 학생. A kind studen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역할 중에서 1번 하고 있습니까? 2번 하고 있습니까? 여기 형용사는 뭐예요? kind죠. 오케이. 그래서 1번 하고 kind가 하는 역할은 1번의 역할이야, 2번의 역할이야. 그렇죠. 어떤 학생? 친절한 학생. 1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친절하다. The student is kind.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남학생이라면 he, 여학생이라면 she is kind 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역할은 두 가지 역할 중에 그렇죠. 어떻다를 만들고 있죠. 동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선생님들 Happy teachers. 그래서 이번엔 어떤 teachers, happy한 teachers라고 해서 첫 번째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 선생님들은 행복하다. The 안녕하세요. Teachers are happy. The teache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뒤에는 당연히 are they are happy 역할은 행복하니 be 동사랑 합쳐서 행복하다라는 동사의 덩어리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신다? 보어가 된다라고 하신다 했어요. 보어. 어떠니 어떻다 될때 명사 보어라고 한다. 형용사 보어라고 한다. 형용사 보어라고 합니다. 것이다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he is a teacher 이런 경우에는 것이다 됐죠. 이럴 때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요? 명사 보호라고 하겠죠. 보호는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 뜻으로 얘기하면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와 것이다 되는 경우가 있다. 자, 보호라는 말 중1 때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힘센 소년 더 보이 하면 되겠죠. 더 strong boy 하는 역할은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strong한 보이 1번 역할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소년은 힘세다. The boy is strong. The boy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strong 하는 역할은 힘세니 힘세다. 그래서 형용사가 뭐랑 합쳐져서 be 동사랑 합쳐져서 하다시 덩어리 다른 말로 하면 strong의 역할은 뭐라고 한다? 형용사 보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슬퍼하는 소녀 a sad girl 하면 되겠죠. girl 약간 좀 그런데 소녀는 힘이 세고 왜 소녀는 슬퍼? 있습니까? 오케이, 소녀가 힘이 세고 소년이 슬플 수도 있지. 오케이, 그다음 더 소년은 슬프다. The girl is sad.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is sad. 역할은 뭐가 뭐고도 되고 있다. 어떠니 어떻다.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런다. 형용사 뭐라고 얘기한다. 그큰 책들 books 하면 되겠죠. The big books 역할은 어떤 책? 큰 책. 그다음 그 책들이 큽니다. The books are big. The books are big. The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big 하고 이번에는 어떠니 어떻다 형용사 보호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작은 책상 small desk. small desk. 그래서 어떤 책상? 작은 책상. 명사 수식이라고 한다. 어떤 것 만든다.
다음 그 책상은 작아요. The desk is small. 아까 전에 승빈이가 is라고 얘기한 이유가 다 있군요. 다 is 썼는 모양이네요. 아니에요. 저 아셨는데 제가 아, 말을 잘못한 겁니까? 네. 자, the desk 한번 길어봤자 is죠. 그래서 small이 하는 역할은 이번에보다 2번 역할 형용사 보호하고 있다. 작으니 작다 되고 있다. 다음, 좋은 선생님. A good teacher. 어떤 teacher? Good teacher.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 다른 말로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쌤 좋다. The teacher is good. 그러니까 the teacher 만약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여러분들은 the teacher 앞만 길어봤자 뭐라 그러면 돼요? you라고 하면 되죠, 그쵸? 네. 오케이, 드립친 거 아무 눈치 못 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돼? 얘를 you로 바꿔서 뭐라 그러면 돼? you are good, thank you. 오케이, 이제 눈치 챘나요? 드립친 거? 아이, 눈치 못 챘나요? 오케이. 어? 저는 이해했어요. 농담한 겁니다, 그냥. 근데 해비도 썼고, 베개 테이블 못 썼고. 저거는요, 제가 못 외워요. 베개 테이블 아직도 못 외웠어요? 분명히 저번에 외웠는데 프렌치 프라이즈는 외웠고. 아니, 처음에. 여기 선생님이 나는 청량 음료를 좋아한다 안 하고 왜 청량 아니, 음료들을 좋아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벌써 끝났는데. 아니, 어디예요? 여기 보면 청량 음료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그렇구나. 안 되는데. 그러면 가져가서 보는 김에 틀린 거 없니? 다시 봐. 오케이. 그 다음에 작은 학생들. 어디 갔지? Small students. 둘, 셋, 넷. 여기 한몇명 있어요? 여러 명 있나요? 오케이. 누가? 두 명밖에 없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키가 작습니다. The students are small. 누가 계속해서 is라 그러네요? The students,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small. 걔들은 덩치가 작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화가 난 소녀. The angry girl 하면 되겠죠. The angry girl. 그 다음, 걔 화났어. The angry girl is angry. 아이, 뭐래. 이제 angry. But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s angry. 오케이. 그럼 좋은 책상 good desk. 그러니까 그 책상 좋네요. desk is good. The desk is good. The desk 안만 길어봤자 it is good. 그 행복한 소녀들 The happy girls. 오케이, 그래서 걔들은 행복해요. The girls are happy. The girl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됐습니까? 여자애들이 여럿이면 쉬다, she에다 s 쓰고 막 이런 애들 가끔씩 있었어 옛날에. 그리고 없어, they야. 오케이, 그 다음에 화난 학생들 angry student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학생들은 화가 났어요. The students are 지금은 현재 시제만 합니다. 과거까지 했네요. The students are angry. The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angry. 그 다음 그 슬픈 선생님 The sad teacher. 그쌤 슬퍼합니다. The teacher is sad. Teacher is sad. 그 다음에 student. Student.
오케이. 그래서 그 학생이 힘이 세요. The student is strong. The student 남학생이라면 he is strong. 여학생이라면 she is strong. 여기 she is strong 몇 명 있어요? 빵명. 왜? 여기 힘이 없다고?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그 뭐 나무 막대기 들고 뭐 한다더니. 나무 막대기 안 들어요. 나무 막대기 가지고 그 박사 하려요. 근데 이거 빠졌어요. 직접. 이게 빠져. 오케이. 운동하는 거 좋은 거죠. 오케이. 다음에 친절한 소녀들. Kind girls. 오케이. 그다음에 그 소녀들은 친절하다. Okay, 더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e girls are kind. 몇 명 있어요? 10명. 아니 없어요. 없습니까? 오케이. 저 두 명 있잖아. 아,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다? 나 여학생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좋은 학생. 아구스티란. 그 학생은 참 굿합니다. The student is good. 그 다음에 좋은 책들. Books. 그 책들은 좋아요. The books are good. 누가 계속해서 is라 그러네. 더 books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요. Day is good.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small teacher 한 명 있네요 여기에. 예. 아니야, 옛날에 벽이었는데 이제 작아졌어. 요즘 애들 얼마 큰지. 지인이 나만하지 않냐? 지인 키 얼마야? 몰라요. 제가 해도 될까요? 내가 더 크잖아. 내가 더 크잖아. 그래서 더 teacher is small. 맞습니까? 요즘 학생들 키부심이 왜 이렇게 큰지. 아니, 저 제가 커요. 작은 애들. 제가 신발을 벗어도 얘가 얘가 늙고요. 신발이 안 좋대. 조만한 애들이 꼭 저러죠. 아, 오케이. 와. 여기 조만한 애들 있어요, 다 뭐.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프리포지션에 대한 얘기 합니다. 자, 전치사.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배웠었냐 하면은, 앞제비씨 이러면서 배웠어요. 앞제비씨. 왜 앞제비씨라고 했냐면, 뭔가의 앞에. 그쵸. 근데, 뭐 앞에 있는데? 무슨 씨 앞에 하는데? 어떤 씨 앞에, 그쵸. 그래서, in happy, 이러죠, 그쵸? 하다씨, in go, 뭐 이러죠. in the room, 이러죠. 어? 이 중에 뭐예요, 이 새끼 중에. 그쵸. 그래서, 앞제비씨, 누구 앞에 간다고 앞제비씨라고 했어요? 그쵸. 명사 앞에 간단 말이에요, 명사 앞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전치사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전치사가 하는 역할을 먼저 할까요? 아, 뭐 위치,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게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얘기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 항상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 중2쯤 되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1 때는 항상 명사가 온다라고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거의 100% 명사가 온다. 것이 온다. 그래서 in 어떤 것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됩니까 이거? What? In the room. 아,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그렇습니까? 5 하면 5란 뜻의 명사죠. 그렇죠? 뭐 5 o'clock 하면 무슨 뜻입니까? 5시 정각이란 명사죠. 근데 at 5 o'clock 하면 무슨? 5시에.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됐어요? When. When에 대한 대답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ar 하면 자동차죠. 네. 그렇죠. 근데 I went there by car 이랬어. 그래서 I went there by car 무슨 뜻일까요? 나는 거기에 갔댔는데. 그렇죠. 차를 타고 갔대죠. 됐습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이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갔다고? 차 타고 갔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bought this for you. Boat는 뭐에 무슨 용?
그렇죠. 바이의 과거형이죠. I bought this for you. 내가 샀는데 what? 뭘 샀어요? 뭘 샀어요? 이걸 샀죠. For you가 뭔 뜻이야? 너를 위해 샀대죠. 난 너를 위해 이걸 샀어. 왜? 그러면 안 돼? I bought this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왜 샀니? 널 위해 샀어. 됐습니까? 그냥 you는, 그냥 car는, 그냥 the room은, 그냥 five o'clock은 전부 다 무슨 시였는데? 명사. 명사였는데 뭘 붙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네요. 자, 일단 위치는 뭐 물론 명사가 꾸며져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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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뭐 명사가 꾸며지는 형용사나 명사가 쓰고 다니는 관사, 뭐 어나 더를 얘기한다 했어요. 어나 더가 명사와 전치사와 그 명사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깨끗한 방 안에 하고 싶어. 그 깨끗한 방 안에 하고 싶어. 뭐라 그래요? In the clean room 이럴 수 있죠. In the clean room.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명사 앞에, 전치사와 명사 앞에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전치사 뒤에는 뭐는 나와야 된다? 명사는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설명이 끼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전치사 뒤에는 결국에는 뭐 반드시는 중일 때까지라 했어. 명사가 와야만 한다. To me, for you, about me, in the box,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뭐 전치사 얘기를 하려면 누가 전치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뭐 전치사 아는 거 배틀 한번 붙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 뭐 전치사 뭐가 있었던가요? 인. 인이 있죠. 그쵸. 또. At. At. 또. On. 또. 끝이야. 또. Under. Under. 그렇지. 또. by 또 짭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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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가 있죠? 또 beside. 오, 지금 뭘 하나 머릿속에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걸 꺼내서 쓰고 있죠. beside. 또 또 Hello, are you there? 어? I'm four. 어, 뭐? 어, four. 또? Between. Between. 오, 그렇지. 그렇죠. 머릿속에서 뭘 이제 힌트를 얻고 꺼냈네요, 하나를. 또? In front of. 그렇지. 오, 좋아요. 아. Front of. Behind. Behind. 오, 술술 나와. 또? 기다려봐요. 어, 예. 기다려. 어? 나 기다려. 기다리라며. With? With, 그렇지. With. 또. Of. Of, 그렇지. Of. 또. 이제 뭐 하는지 알겠다. 어? Next to. 그렇죠. Next to. 이제 뭐 하는지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밑에 이제 보고 있어. 자, 이런 녀석들이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다 전치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beside 뭔 뜻이에요? beside 옆에. 뭐뭐 옆에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의 역할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전치사의 역할은 지금 하나만 얘기하는 것 같네? 아,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in the room 가지고 자, 전치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똑같은 in the room을 가지고 뭘 할 건데요. 역할은 달라요. 자, 그래서 he's in the room도 있고 the boy in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자, 똑같은 뭘 사용하고 있어 지금? In the room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역할은 다르다 했습니다. 역할은 어떻게 역할이 다르냐. 인 더 룸을 쓸 거니까 티를 좀 내놓고. 자, he is in the room 하고 있습니다. he is in the room은 무슨 뜻인지 쉽죠? 네. 무슨 뜻이에요? 그가 방 안에 있다. 그렇죠. 그가 방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나의
그 방 안에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 그렇죠. 방에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인더룸인데, 자, 얘를 끊어 읽게 하면, 첫 번째 문장 끊어 읽게 하면, 누가 뭐 한다? He가 is 한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ere is he? Where is he? He's in the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끊어 읽게 해볼까요?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가 그런 뜻이라 했으니까 누구는? The girl in the room은 뭐한다? Is my sister. 끊을 데가 없죠. 그렇죠? 누가? The girl in the room이 뭐한다? Is my sister. 누가 뭐한다 밖에 없잖아 얘는. 대신 얘는 끊을 데는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선생님이 이건 어떨 때 써요? 그렇죠.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을 때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가 무슨 뜻이라고? 방 안에 있는 소녀는 나의 여자야 언니다.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she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1번 문장으로 돌아와서 얘는 in the ro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is he? 했죠. 그럼 얘는 무슨 시 하고 있어요? 부사를 하고 있죠. 부사. 자, 부사 또 얘기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했죠. 근데 얘는 무슨 시 역할하고 있어요? 밑에 거는? 그렇죠. 어떤 소녀가 my sister라고? In the room에 있는 girl이 my sister라고요. 그래서 전치사 이걸 보고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기 얘인을 보고는 전치사가 하는데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치사 구. 뭐 문법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구나 절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다 그냥 어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덩어리다. 어떤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부르겠죠. 구는 뭐가 없을 때 그 덩어리 속에 주어 동사가 없을 때 구라고 하고요. 그러면 절은 뭐가 있을 때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in the room이란 이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전치사가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해서 전치사인데 주어 동사는 없어서 전치사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전치사 구의 역할은 무슨 시나 무슨 시, 어찌 시나 어떤 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 구는 전치사가 어떤 덩어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어찌 시 역할이나 어떤 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영어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 전치사 뒤에 명사와 어울린다는 얘기는 덩어리, 어울린다 여기까지를 딱 줄여서 이제 뭐라 그러냐. 전치사 구를 이루어 이 말입니다. 전치사 구를 이루어 어떤 덩어리를 말. 아까 전에 in the room, on the desk, about me, for you처럼. 예, 안녕하세요. 어떤 느낌의 덩어리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 무슨 시나 무슨 시 역할을 한다. 어떤 시나 어찌 시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시나 어찌 시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전치사는 명사를 자 전치사가 감아봤더니 것을 어떤 시나 어찌 시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바로 전치사가 하고 있다. 자 어떤 시를 하다 시로 바꿔주는 건 뭐였더라? 그렇죠. 비동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단어 앞에다가 자꾸 영어는 어떤 단어 앞에다가 뭘 자꾸 쓰는 거. 우리는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뒤에다가 붙이니까 무슨 시로 바뀌어요? 하다 시로 바뀌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영어는 미리 예고편을 줍니다. 미리 뒤에 오는 무슨 단어를 어떤 역할을 시킬 거야. 그 중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와서 나는 뒤에 오는 명사를 어떤 시나 어찌 시로 쓸 거야 라고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역할을 시키는 말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랑 뭐 우리말이랑은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뭐 맞는 표현은 아니야. 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느낌에는 시간, 장소, 방법, 도구, 재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건? Where. Where. 그 다음에 얘는? How. 그 다음에 여기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볼까요? 뭐 방법? 했고 도구 재료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toy of plastic. 뭔 뜻일까? Toy of plastic. 그 장난감은 플라스틱이다. 문장은 아닌데요. 어, 그 장난감. 문장은 아닌데요. 뭐 얘가 뭐 이런 역할 하겠네. 플라스틱 장난감. 그렇죠. 어떤 장난감? 그러니까 이 장난감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플라스틱이라고 전치사 뭘 써서? of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게 뭐 이게 재료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오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도구를 얘기하든 뭐 재료를 얘기하든 뭐 어쨌든 무슨 시 역할을 했다 결국은 어떤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예로 여러분 통째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a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n이죠. 언제? A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school 어떤 질문에 where죠? 어디에? at school. 됐습니까? 엄마가 전화 왔어. Where are you? 그랬어. 그렇죠? 근데 너 학교에서 막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학교에 남았어. 그럼 뭐라 그러는데? I am at school. 나는 있다. 어디 있다? 학교 있다. 나 학교 있다. 이러면 엄마한테 I'm at sch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desk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hammer 뭐를 사용하여? 깡치를 사용하여.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죠. How죠.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 By bus.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By bus. 그 다음에 of wood 뭐 예를 들어서 a desk of wood 하면 뭐예요? A desk of wood. A desk. 그렇죠. 나무로 만든 책상.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Desk of w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I wrote a letter 하면 뭐예요? I wrote a letter. 편지를 썼다. For my teacher. 선생님께. 선생님을 위해서. 됐습니까? 선생님한테 드릴 편지를 썼다 이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y? 그렇죠. 왜 썼냐 이 말이죠. 왜. 됐습니까? 그래서 at night부터 for my teachers까지는 무슨 시 역할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냐면 어찌 시 역할을 하고 있는 얘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나온 애들은 지금 전치사 구가 어떤 시 역할하는 겁니다. 자, a pen on the desk에서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 구를 밑줄 그어라 그러면 어디다 밑줄 그으면 돼요? a pen on the desk에. 전치사 구가 어디 있습니까? on the desk. 그렇죠. 얘가 전치사 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a pen on the desk 하면 pen은 pen인데 어떤 pen? 는 pen.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길어져서 뒤로 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뭐 a pen in the desk 하면 책상 안에 넣어둔 pen이겠죠. pen은 pen인데 어떤 pen? a pen은 pen인데 어떤 pen? in the desk in pen.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는 거.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치는 대신에 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말하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문장을 말한다든지 아마도 첫 수행평가는 그거이지 않을까. 첫 수행평가 뭘 것 같아요? 자기소개. 그렇죠. 자기소개하기. 됐습니다. 자기소개라고 말이지 않아요? 그 말로 자기소개하든지 아니면 쓰라고 하든지 쓰라고는 뭐. 아, 예.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pen by the desk는 뭐 by가 뭐뭐 옆에니까 책상 옆에 있는 pen. 그 다음에 a pen, a student with a pen은 뭘 가지고 있는 학생? 지고 있는 학생. A girl with long hair 뭘까? A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 있는 학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eg of the desk 하면 뭐의 뭐? 책상의 다리. 책상 다리 말고. A leg of the desk. Children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아이들. Children to the room. 어디로 가고 있는 아이들? 하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방으로 간다는 뭐야? 그 아이들이 방으로 간다 하고 싶으면 더 children이 뭐 한다? Go to the room. 이렇게 무슨 시를 넣어줘야 돼? 하다 시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하다, 아이들이 방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Children은 children인데 어떤 children to the room. 방으로 가고 있는 어떤? 방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프랙티스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은 시험 치는 거 알죠? 뭐하고 뭐 형용사, 아, 대명사하고 형용사에 관련된 것들 화요일날 치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화요일날 치는 시험이. 네. 수고했습니다. 떠나야지.